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오늘은 말할 마음이 있어? 아니, 급 상실했어. 급상실? 네, 요 아이가 주드란 아이입니다. 저는 이 주드를 참 좋아하는데 지금 껍데기를 홀랑 올로 흙을 홀랑 벗겨놨죠. 좋겠다. 얘는 입이 안 다물어지네, 안 다물어져. 저희 아이가 저희 아들이 그걸 또 자기 입으로 말해. 자랑해야지. 진짜. 저희 작은 아들이 지금 제가 혼자 셀카 짓을 하면서 셀카 갖고 이제 놀고 있는데 제가 엄마 너무 늙었지?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 와이 아니, 인형 같은데요?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짱 좋아요. 그래. 어제 이후로 나는 급상실이야. 그래서 지금 이쁜 주들을 심어주려고 하셨는데 얘가 꼭올 때마다 이렇게 깍지를 같이 달고 오네요. 자, 우리 짝꿍은 저 심술 부리는 거 보세요. 여태껏 조용하다가 시끄러우라고 한 풍이 싹 틀어놓는 거 맞아. 보세요. 자, 이렇게 꼭 아니요, 지금 깍지가 저기 귀가 꽂혀서 그래. 아유, 여기 깍지가 조금씩 있어요. 요 깍지는요, 가루깍지인데, 가루깍지 정도는, 20분 있다 하면 안 돼? 착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다가 쎈 이렇게 호스, 이렇게 쎈물 틀어놓고 샤워기로 깨끗이 씻어내면 이렇게 깨끗한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쁜 거에 비해서 올 때마다 왜 깍지를 달고 오니, 내가? 가루깍지는 괜찮아. 근데 내가 그냥 맨날, 잘 씻겼나 봐. 근데 항상 내가, 왜 깍지를 꼭 달고 오니? 예쁘니까. 예쁜 이쁘니까. 애들한테 남자가 많이 꼬이듯, 아, 맞아. 예쁜 아들한테, 애들한테 아들이란다. 잠깐, 예쁜 애들한테 우리. 벌레가 많이 꼬이겠지. 잠깐, 얘는 연지건지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달달 붉은 아이. 자, 저희가 요만한 사이즈를 이렇게 지금 포토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죠? 얼굴 연지건지가 너무 사이. 헷갈려요, 사장님. 탱탱볼. 걔는 탱탱볼 연지건지가 있고요. 얘 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우리 에케베리에서 그냥 처음 에케베리아 연지건지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차피 걔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걘 탱탱볼이라고 많이 하고 탱탱볼 연지건지라고 많이 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연지건지예요. 얘는 근데 그냥 연지곤지, 걔는 탱탱볼 연지곤지. 우리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얘는 이제 레드스핀처라 우리 네. 실장님이 나얘 되게 이쁜데 그러면서 분갈이 해본다 해서 아까 들고 왔는데 동그리분을 들고 왔길래 동그리보다는 사각이 낫지 않겠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 한번 식재봐라 그랬더니 네, 저도 지금 하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지금 우리 아들 한마디에 승질 났어요. 난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다녔지? 뭐라고? 응?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응? 맞아. 다육이도 예쁜 애 좋아하고. 제가 여자도 예쁜 여자 좋아하고. 이뻐 이뻐 이뻐가 응? 내가 막 그러고 들은 놈 다녔거든요. 세상. 혼자 저러고 궁시렁거리고 다니더라고요. 얘는 이제 그 우리가 사인경 만 원씩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이제 뭐 다섯 개 5만 원 나갔었죠.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요렇게 같은 집 거라서 그래요. 아, 그래? 씻어갖고 오세요, 호수로. 자, 이렇게 나도 진짜 얘기해 요런 주지. 식으로 식재를 해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식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외두 사이즈, 주두는 이 외두 심어놓았을 때가 참 예쁘긴 한데요. 잘 어울리네. 다잘 어울리네. 제가 이 주두 식재해놓은 아이가 있을 텐데, 예쁘다. 근데 오늘은 이 빨간 분의 식재를 한번 해보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깨끗이 가루깍지 씻어갖고 오세요. 우리 실장님 이제 가루까지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대처를 합니다. 저는 징그러워 징그러워 그러더니 이제는 잘해요. 이제 그만큼 많이 발전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숯불 조금씩 넣을게요. 달달 한번 굳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아부는 9cm, 이 아분도 오히려 얘가 8cm 정도. 얘가 더 좁아요. 그러니까 얘는 밑에가 빵빵한 대신에, 요것도 지금 제가 갖다 놓은 지가 꽤 오래된 화분인데, 시집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식재를 좀 해주려고요. 제가 들고 나왔어요. 얘는 여기다 놓고요. 연지곤지는 여기다 놓고요. 연지곤지는, 제가 또 이렇게 또 묵은 아이는 또, 제가 이렇게 묵은 아이는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연지곤지 묵은 아이 보니까 얘 진짜 오래 묵혔어요. 한참 묵혔죠. 근데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해졌죠? 그렇죠. 씻으면 씻기도 잘 씻네. 이제 깨끗하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아유, 왜 그래? 손깍지 못하는 거 있잖아.
아니 진짜 찌끄덕이 나이 나 찌끄덕 오래가 진짜 싫게 내가 사과 있잖아 바로 야 그렇다고 나 영상 보면서 혼자 빵 터졌잖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 할 말만 딱 하고 말더라 그래 그렇더라 그래서 아무리 자매지간이지만 내가 그랬다 그거 보면서 참 기분 나쁘면 얼굴에 씌어 있고 기분 승질 나면은 그 말에 싹 묻어나고 참 어제 그 말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는데 그지 근데 바로 한마디 안 하더라 그렇더라. 그래서 어제 점심도 내가 조금밖에 안 먹었더라 그래서 내가 혼자서 속으로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그래 웬만한 거 그런 거 같고 괜찮아 하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아이가 이쁘지 봐봐 그래 이쁘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한참 묵히려면 정말 쉬워요 이 연지곤지가 된 애는 진짜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손톱이 앙증맞아요 아주 아주 손톱이가 꼭 벤바디스 꼭 그런 아이 우리 그 벤바디스 벤바디스하고 비슷한 거 같아 그 품이라라고 엄마 아빠인가? 품이라고 벤바디스가? 아니 모르지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했잖아 무식쟁이라 나는 그런 건 모릅니다 그 그런 거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는 거고 저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냥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어떻게 하면 그냥 이쁜 화분에 매칭하고 어떻게 하면 예쁜 데서 어떤 장소에서 예쁘게 키우는지 난 그런 거나 얘기하지 저는 그런 쪽으로 근데 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 잘 모릅니다 저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심어서 예쁘면 되고요 다육이 저는 키우는 거 그냥 제가 키워서 예쁘면 됩니다 너무 이쁘다. 네, 어서오세요. 우리 매니아님 출근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우, 얘가 나는 이렇게 이쁜 애인지 몰랐어요. 그냥 뿌리 정리 좀 해줄까요? 아니요. 하지 마. 화분이 너무 크잖아요. 화분 봐가면서 해, 저기, 사장님한테. 아들이 엄마 인형 같아 했다 소리. 지금 내가 붕 떠있어. 뭐가 인형 같아? 아, 몰랐어요? 지나가면서 내가. 그래서 혼자 셀카 갖고 놀았거든. 근데 이제 너무 나이 늙어 보이는 거야. 작년 사진하고 올해 사진 얼마나 기분이 좀 이렇게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기분 좋은 말 많이 해. 기분 나빠도 말 많이 해. 알았어. 사장님 인형 다 해. 나랑 우리 신랑이 예쁘진 않다 그랬어. 어? 아니 예뻐 아니야 우리 신랑이 나는 안 예쁘고 눈이 눈이 삐꾼가 봐 안 예쁘고 귀엽다고 그랬어 아니야 예뻐 내가 프리티 우먼이야 그치 프리티 우먼 해라 너 해라 씨 다 해라 아 웃긴다 아우 나 어떡해 나 희죽이가 된 거네.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날씨도 비 오는데 왜 그래? 참 웃기지. 자식한테 칭찬을 그 칭찬이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이쁘다 소리는 좋은 거야. 할머니도 이쁘다면 좋아. 그래 근데 이쁘다 소리를 넘어서 인형 같았잖아. 아우 진짜. 저 바이스에 커다란 해바라기 하나 껴와야 되겠다. 머리 하나 꽂아줘야지 안 되겠다. 그래, 그러든지. 아, 얘 씻었더니 막 물이 고였어. 이게 생생초. 우리 고객님들은 이렇게 씻잖아요. 수돗물에 이렇게 깍지 때문에 씻거나 그럴 때는 얘를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일단은 그늘에서 말리세요. 말리시고요. 여기 이렇게 충재를 이렇게 이렇게 뿌리셔갖고 그늘에서 말렸다가 식재를 하시면 되세요. 전 이렇게 심어주려고요. 저는 요 아이가 이렇게 하고 저는 바로 그냥 살충제 물에 담가놨더니 전에 괜찮더라고요. 저번에도 이 주도 만났을 때 깍지 때문에 제 고생을 했고 근데 뭐 고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싹 뽑아가지고서 전부 다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지금 나도 너무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충제 물에 제가 한 거의 하루 정도 그냥 담가놨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빼줬죠.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식재를 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저희 미소토에 또 살충제가 다 이렇게 첨가가 돼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아이. 나는 이런 주황주황한 색깔이 너무 좋아. 이게
주두나 이 레드스핀 같은 애들은 색감이 이렇게 나요. 작년에도 레드스핀 제가 봄에 밖에서 내놓고 팔다가 이 레드스핀 지금 실장이 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태워 먹었다. 이맘때. 세상에. 한나절도 안 걸려서 화상을 다 입어버린 거야. 밖에 물건 해갖고 와서 밖에다 내놨는데. 그래갖고, 아휴, 내가 그냥 완전 애가 다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속상했었지. 그때 인형이라고 띄워준 아들도 없는데 왜 띄워, 왜 그랬어? 아니, 아니. 그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개도 안 내놨다고 지금. 그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어갖고 내가 그랬거든, 작년에. 난 내년에는 한 개도 안 내놔야지. 그거 있잖아. 근데 그 물어봐야지. 응? 나 조카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지 마. 물어봐야지. 예쁘다. 그건 나한테 대들기만 해서 좋은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벌 대들어. 응? 이모가 좋아서 그러지 벌 대들어.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 잘 심었나요? 완전 잘 심었다. 철아, 요 애기 좀 털어봐봐. 얼굴 좀 씻어. 아직 정리 안 했다고. 밀어봐야지. 해주려고 지금 밀잖아. 청소해주려고. 우리 여기 진짜 지저분하게 나오더라. 깨끗이. 쟤한테 물어봐라. 네. 그나마 좀 맞잖아, 제가. 너한테는. 엄마. 아니야, 나 엄지손 하는데? 아, 그래? 쟤 뭐 알지도 못하고 엄지손에? 심은 게 엄지손이라. 아, 그런 거야. 이모가 한 거 아니야? 네, 이모가 했어요. 아, 예쁘다. 아니, 재성이가 엄마가 인형 같대. 엄마 늙었지? 이러니까 인형 같은데요? 이래.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해? 못난 인형. 못난 인형이래? 못난 인형이야? 아, 그런 뜻이야? 너무, 이래. 이게 재밌냐? 여기 있네요. 못난이. 여기 못난이냐. 네, 이렇게 해서. 자,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이름도 까먹었어. 주드. 주드. 주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주드. 저 진짜 요 아이 사랑해요. 이 주황주황 아니에요. 저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그 피멍진 듯한 요런 느낌의 요렇게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요 형광색이 이렇게 가운데 살짝 들어오면서 어쩜 이렇게 예쁜 색이 나는지 얘는 넌 태어날 때부터 이뻤니? 라는 말이 얘한테, 얘한테 진짜 딱 어울리는 그런 말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 저희가 자, 요런 사이즈를 판매를 했죠. 이렇게 5.5.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사이즈 갖고 저기 하신 분들, 자, 사이즈 갖고 이제 착오가 있으시는 우리 고객님들, 예, 요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 저희가 판매했었던 거고요. 요 사이즈는 지금 요 얼굴 하나 자체가 지금 사이즈가 지금 요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이제 4두짜리 이렇게 4두에서 5두 얼마예요? 얘가 지금 15,000원 만 얼마 해요. 아무튼 묵둥이에요. 근데 아까 목대를 봤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레드스핀 14,000원입니다. 네, 레드스핀은 14,000원. 착하죠? 맞아요. 그리고 착하고 얘 진짜 우리 아니 내가 착하다고. 실장님이 참 예쁘게 어울리는가 보네. 여기 애음분 36,000원짜리 직사각 가보네. 참 어울리게 예쁘게 잘 심었어요. 이 주두하고 얘하고 이렇게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주두하고 이렇게 너무 색감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주황주황하니.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실장님하고 오늘 또 유쾌한 분갈이 시간이었습니다. 만원이죠. 네, 주두는 외두는 만원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가루깍지가 있으니까 꼭 가루깍지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우리 실장님하고 이렇게 주두하고 레드스핀 그 다음에 연지곤지 이렇게 우리 식재해봤습니다. 연지곤지 진짜 벤바디스 그러니까 그죠? 많은 아이들 닮은 그런 얼굴을 상상하게 하죠. 조금 너무 묵어가는 애들? 연지곤지 너무너무 그쵸? 예뻐요. 네, 이렇게 아니, 해서 연지곤지. 벤바디스 묵어가는 애들. 걔는 뒤에 가서 이렇게 저기가 있지. 힘줄이 있죠. 네,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묵둥인데요. 제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과 유쾌한 분갈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티몬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